이게 왜 꼬이는지 알 것 같은데 써보세요. 자, 줄넘기 안에 이렇게 줄을 꼬아 놓으면은 안에서 회전이 안 돼갖고 꼬입니다. 그래서 이만큼 자를 거예요. 됐습니다. 이러면은 이제 안 꼬일 거예요. 시작. 됐습니다. 안 꼬이죠 이제. 줄넘기 이게 자꾸 꼬인다고? 자, 이게 손잡이 안에 이렇게 말아 놓으니까 꼬이지. 이걸 잘라낼 겁니다. 잘라냈어요. 자, 이렇게 안에가 꼬이지 않게 그냥 이 상태로 놓으면은 안에서 회전이 됩니다. 안 꼬여요 이제. 꼬여 안 꼬여? 안 꼬이죠. 들어가세요. 출발.